are just walking around. Oh, yeah, QGB and Nightclub. Talking about KTV? Yes, QGB and Nightclub. QGB. Yes. Lady SJ. We are drinking beer using DJ music. Yes, because we sit down. Going to be a guy. Yes, you were ladies, one lady, one night. $90. I'm not impressed. Yes. Sex? No. Yes, I know. Oh, yes, no sex. Oh, yeah, you don't like fucking.미얀마의 경제 중심지 양곤. 수도는 네피도에 넘겼지만 여전히 미얀마의 심장과도 같은 이곳.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양곤의 고층 건물들. 하지만 이 황금사원, 쉐더곤 파고다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미얀마인들의 긍지이자 자부심인 쉐더곤. 하지만 미노스의 관심사는 오로지 여자뿐인 관계로 쉐더곤은 다음 기회로 패스하려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헛된 욕심 대신 깊은 불심으로 삶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선대 유산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양곤의 사람, 그 중에서도 양곤의 여성을 만나보려 합니다. 미지근한 미얀마 맥주를 단숨에 벌컥벌컥 마셔대는 토토. 버마족인 그녀는 본인 말로는 21살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들어 보였어.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내 쪽으로 가까이 붙은 그녀는 주변의 소음에 묻히듯이 내 어깨에 살포시 기대기 시작했지. 내가 있는 이곳은 양곤의 번화가에 있는 유명 나이트클럽. 중앙에 위치한 댄스 플로어 주위에 소파들이 늘어서 있으며 여자를 옆에 앉힌 부유한 미얀마인 손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지. 그녀는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프리랜서 같은 느낌으로 영어는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오늘 나랑 놀자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거칠게 손을 당겨오는 바람에 합석하게 되었어. 전세계 수많은 여자를 만나면서도 돈을 써가며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 미노스. 따라서 그녀의 적극적인 대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의 관심사는 반문화에 종사하는 미얀마 여성들의 생각과 현재의 삶에 관한 것이었기에 가볍게 맥주 한 잔 사주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로 한 거야. 양곤에서 80km 떨어진 마오빈 출신의 21살 여성 토토. 가족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클럽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해. 내가 회화책을 꺼내 남자, 돈 두 가지 단어를 질문했더니 그녀는 즉각적으로 서툰 한국어로 8만짜입니다 라고 대답해 왔지. 군부 독재의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빈곤의 늪에 허덕이는 미얀마에서 지금 그녀가 말한 8만짜이라고 하면 미얀마 서민의 월 평균 소득인 한화로 7에서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부모님도 여기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기존에 제작한 나에게 홀딱 반한 베트남의 마사지샵 여성처럼 그녀의 가족 또한 생계를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 미얀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는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고소득자가 있으면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해 하룻밤에 한 달치 소득을 버는 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지. 가난 때문에 딸의 매춘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정은 이곳 미얀마에서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경건한 불교 국가라는 내 마음속에 있던 미얀마에 대한 이미지가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며 무너진 순간이었지.
클럽 안을 둘러보면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 및 아랍인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 친숙한 모습의 중국인들이지. 미얀마 유흥 투어도 여행 상품에 있는 것일까? 마치 쇼핑하듯이 여성을 싹쓸이하여 각자의 옆에 앉히고 위스키를 병째 주문해서 옆에 여자도 가득 따라주는 아주 사치스러운 차이나 스타일. 9만짠, 노노, 8만짠. 신경쓰지 않으려 해도 귀에 박히는 그들의 대화 소리. 이것은 하룻밤 미얀마 여성과 보내는 금액. 돈이 넘쳐나는 중국인들에게는 대단한 액수가 아니지. 짧은 실랑이 끝에 협상이 타결된 손님과 여성은 밤 11시를 지나면 가게를 나서 거리로 사라져가고 주변에 하나둘 떠나고 홀로 남겨진 여성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야? 라고 그녀에게 묻자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심술나서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건지 미얀마어로 모르겠다만 반복하는 그녀. 그도 그럴 것이 클럽에서 생계를 꾸리는 그녀에게 있어서 나처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손님보다는 로컬 여성과 하룻밤 보내러 오는 본능에 충실한 손님들이 서로 간의 감정 소모 없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춘 산업은 왜 성행하는 것일까? 물론 미얀마 당국은 이러한 나이트클럽과 디스코에서 매춘을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형식적으로 적발을 하고 있지만 가게 측은 뇌물을 통해 벗어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당국의 규제와 별개로 이 매춘 산업에 뛰어드는 젊은 여성들과 이를 목적으로 미얀마의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 최근 들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얀마. 그러나 도시에서도 일당 5천원짜리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는 않아. 이런 상황에서 하룻밤에 5에서 10만원을 벌 수 있는 매춘이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이렇게 매춘이 빈곤층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상 그녀들에게 매춘을 그만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노릇이지. 미얀마를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는 민주정권이 탄생한 2016년에만 6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해. 하지만 미소의 나라 미얀마가 섹스 관광의 메카가 되는 건 상상하고 싶지 않아. 이웃나라 태국의 예를 보듯 미얀마에서도 경제와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성서비스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당연히 인간이 모이는 곳에서 매춘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매춘과 연관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노력을 꾀한다면 미얀마인들의 미소는 더욱 환하게 빛날 수 있을 거야.